준호는 시에 뭐야 똑같은 거네. 진도가 똑같네요. 자, 그래서 보세요. 이것은 나의 셋이었습니다. This is my new shirt. 어떻게 써요? Yes. 그렇죠. 오케이. 얘가 무슨 소리 난다고 배웠죠? She. 그 다음에 얘는 R. I가 I, E, O 중에 O와 R이 된 거예요. 그래서 She are T-shirt.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얘기할 거, 앞으로 할 것까지 한꺼번에 얘기합니다. This라는 녀석과 That을 비교해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These랑 Those를 비교해서 설명할 거예요. 자, This의 뜻은 이미 알고 있죠? 뭐예요? 그것인가요? 아닌데요. 이것인데요. That은 이거, 저거. 이거, 저거, this, that, this, that. 됐습니까? this는 어디에 있는 느낌이에요? that은,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몇 개예요, 몇 개? 아, 그렇죠. 뭔가 가리키는 건 공통점이고. 한 개죠, 한 개. 그래서 얘는 가까이 있는 거한 개. 얘는 멀리 있는 거한 개. 공통점은 가리킨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한 개라는 거. 그래서 둘다한 개이기 때문에 얘는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란 뜻에 뭐로 바꿔 쓸수 있다. 안만 길어봤자 this도 is로 바꿔 쓸수 있고 that도 is로 바꿔 쓸수 있다. this가 길어요, is이 길어요? 아니, this가 짧아요, is이 짧아요? that이 짧아요, is이 짧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this는 다시 한번 얘기할 때 똑같이 또 this 안쓸 필요 없고 this 대신에 is로 바꿔 쓴다. 됐습니까? that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얘랑 비교한 게 these하고 those입니다. 뭐하고 뭐라고요? these하고 those. these의 뜻은 뭘것 같아요? 이것들이죠. those는 뭐가 있어요? those는 이러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these는 어디에 있는 몇 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여러 개죠. 그러면 those는 저것들 those니까 those는 어디에 있는 몇 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통점은 뭔가 마찬가지 가리킨다는 점이고요. 또 다른 공통점은 한 개다, 여러 개다. 한 개다, 여러 개다. 여러 개죠. 그래서 무슨 뜻을 가진 그것들 또는 그들이란 뜻을 가진 데이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it하고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 is, are 중에 뭐예요? is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뭐이다 할 때도 this is. 저것은 뭐뭐이다 할 때도 that is. 오케이. 됐습니까? 근데 day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am, is, are 중에 day am이야, day is야, day are야. day are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뭐뭐이다 할 때는 these are. 저것들은 뭐뭐이다 할 때는 those are 한단 말이에요. 좀 이따가 배우게 될 표현들입니다. 오늘은 가까이 있는 거한 개가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 오케이. 그랬더니 뭐라 그랬더니 This is my new shirt 했더니 친구가 자랑하니까 맞장구 쳐주고 있죠. It. 오케이. 그렇죠. It's nice죠. 됐습니까? It는 뭐 해주니 말이야. It is. 그러면 nice 뜻이 뭐예요? 조언이죠. 내가 필요한 건 조언을 뭐로 바꿔줘야 돼? 좋다, 멋지다, 좋은이나 멋진이나 똑같은 뜻이죠. 좋은, 멋진. 그러면 좋다 또는 멋지다로 바꿔줘야 돼. 어떤을 어떻다 바꿔줘야 되겠죠. 나이스가 좋은, 멋진이란 뜻이니까 무슨 씨야? 어떤 씨를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어떤 씨 앞에 뭐? 그래서 이거 합쳐서 좋다, 멋지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있어. It은 뭐 대신 왔나요?
这是我做。对 ，It is nice가 뭔 뜻이야? 그것은 멋지다죠? 그러면 Your new shirt is nice는 무슨 뜻일까요? 너의 새로운 셔츠가 멋지다. 그렇죠. 너의 새로운 셔츠 몇 벌이야? 한 벌. 한 벌이죠. 남자야? 아니요. 기억나 봐.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여자야? 아니요. 이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앞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긴 녀석이 이렇게 짧게 쓸 수가 있다. Your new shirt is nice. 할 걸? It is nice. 뭐라고 할 걸? Your new shirt is nice. 라고 할 걸? 뭐라고 했다? 뭐라고 할 걸? 뭐라고 했다? Your new shirt is nice. Shirt like it like. 이거를 it is nice. 너의 새 셔츠는 멋지다라고 했지만 그거 멋지네 해도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 그래서 it을 보고 선생님 계속해서 앞만 길어봤자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나중에 좀 어려운 말로 대명사라고 배울 거예요. 계속해서 또 새로운 거 새로 사고 자랑질합니다. 이번에는 치마를 샀나 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Look, this is my new skirt. 스커트 yeah. 어떻게 써요? SKIRT. 그렇죠. 그러니까 또 멋지다고 얘기해 주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멋지다. It's nice. 그러면 여기에 얘는 it is의 줄임말이고 it은 뭐 대신 왔어요? Your new skirt is nice는 무슨 뜻이에요? 너의 새로운 치마는 멋지다. 그렇죠. 너의 새로운 치마는 멋지다 라고 해도 되지만 상대방이 이게 내 새 치마야 했으니까 너의 새 치마 멋지다 할 필요 없이 그거 멋지네 해도 된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스펠링만 하나 더 확인하겠습니다. 재킷 어떻게 써요? 재킷이요? 예. 아직 두 개나 남았는데. 아니 끝났어요. 재킷 J-A-U-A 재커입니까? 재커? 재킷 해야 될까? 재킷. 그래서 이건 내 새 재킷이야. 이건 내 새 재킷이야. It's my jacket. 이건 내 새 재킷이야. 이거. It is my jacket. 새 재킷이야, 이거? 안녕하세요. 이건 내 새 재킷이다. This is my new jacket. 오케이. 준호 소리 내서 말하기 많이 해야 돼. 딴 사람보다 1.5배 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문장에 안 나온 단어들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새 드레스야. 이것은 나의 새 드레스야. This is. My new dress. 어떻게 써요? D-R-A-S-S. 오케이. 그래서 드레스를 한글로 쓰면 이렇게 쓰죠? 네.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A가 아니고 E라고요? 어? 그 다음에 이건 내 새 스웨터야. 이건 내 새 스웨터야. It is my new sweater. 스웨터 어떻게 써요? SWEATER.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틀린 건 재킷하고 그 다음에 의외로 쓸데없이 드레스를 틀리고
좋습니까?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하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안녕하세요.